내 몸을 가져가려 했나?
대를 볼일 없는 놈들이군. 없는 놈들이군. 여기에
손의 바람이여, 찢어 밝혀라! 놈들이군. 여기에 나천의 바람이여, 찢어 밝혀라! 별 볼일 없는 놈들이군. 볼일 없는 놈들이군.
일 없는 놈들이군.
이 세계의 빛을 그리고 평온과 조화를 제라님, 부디 저희들의 불안을 몰아내어 주십시오. 두렵고 혐오스러운 어둠을 이 세상에서 일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대의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바르마에게 마음의 빈틈을 파고들 수 없게 만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리니. 부디 바르마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해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어둠의 힘에 굴하지 않으면 되는 것.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제라님, 제라님, 부디 들어주십시오. 제라님, 제라님. 저희들은 어쩌면 좋을지요?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용히들 하라. 세상에 평온을 가져다 줄 우리들이 스스로 그리 당황해서야 어쩌겠는가. 모두 진정하도록. 하지만 제라님, 바르마 부활의 소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소문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보고까지 들어왔지요. 그렇지 않나 시레네 경? 이대로 가면 어둠의 날의 재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구원해야만 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면 어쩌시겠는가? 그와 같은 행동은 그라나스님의 신앙에 등을 돌리는 것이 될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오르님? 하지만 어둠의 날이 도래하면 세계는 멸망한다. 멸망하고 만단 말입니다. 대체 우리들은 어찌하면 좋은가요? 시레네, 성당 기사단의 바르마에 대한 대처 방식이 잘못되었다곤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다소 도가 지나치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해선 아니 될 것이야. 네. 여러분도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도록 하시오. 자, 모두 방으로 돌아가도록 하세요.